지내본 것 주의 크신 은혜 한이 본 것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랑게다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 모든 일 주 안에서 감동하게 하시니 온도반도 요나바다 세임바다 사랑해 물붓듯이 부르시는 주의 해볼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어설 날고 멀자니 나를 위해 예배하신 예수 아래 슬픈 마음 비슷해라고 주 예수 대대로 주 예수 아래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대대로 눈물 나며 기뻐하실 때 주 예수 Give me time.
세계 모든 국가에는 그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있습니다. 그 국기는 그 국가를 상징하는 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행사 때는 반드시 국기가 개양됩니다. 그리고 올림픽 때 보게 되면 올림픽에서 입상한 그 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시상대 위에 서게 되면 반드시 그 나라의 국기가 올라갑니다. 특히 여기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에게는 특별히 그 나라의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국기 앞에 경례를 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한 사람을 상징하는 한 국기가 있습니다. 그 국기가 바로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게 되면 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별 모양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 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다윗은 약 3000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3000년이 흘러도 유대민족사에 길이길이 남아있는 가장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국기는 그 나라의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명예를 말합니다.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민족은 다윗의 배를 상징하는 국기를 개항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경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나라는 이 다윗에 대한 자존심이 대단하고 긍지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국가의 국기에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10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파란만장한 겪지 못할 일반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불행하고 그리고 처참한 고난 가운데서 이 땅에 살다 갔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역사를 잠깐 제가 연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은 역사를 보게 되면 BC 1040년에 이세라는 아버지 설하에서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일곱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그의 나이 15세 때에 만 1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종을 이 사람 집에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취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BC 970년 그런 70세를 일기로 왕이 오른 지 40년이 지났을 때 그는 이 땅에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고 그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6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이 다윗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는 예수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 속에는 수많은 왕들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왕이라고 호칭을 쓰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다윗 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왕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왕,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용은 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시대가 왔습니다. 이때 성경이 이렇게 후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신구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그런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실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과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만 15세가 되었을 때에 사무엘 종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지명하셨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하나님 신이 임했던 이 다윗을 가리켜 마태복음 22장 4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다윗이 감동하니라.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고 신약에 와서는 다윗을 성령에 감동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신과 신약의 성령님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우리가 두고 보면 분명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했다는 다윗은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감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신은 신약에 말씀하는 성령이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직접 지명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을 받았느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과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약 15년 동안 사울이라는 왕한테 쫓겨서 다녔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다윗이 도망을 간 곳이 라마 나욧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무엘 하는 종이 있던 곳인데 이곳에 왔는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라마나유스에 있는데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이들이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올 때에 원수가 그들에게 전부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다윗에게는 성령이 엄청난 강력한 성령 충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기만 해도 그들은 같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울의 군사였습니다. 이 군사들이 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왕이 또 보냈습니다. 두 번째 군사를 보냈더니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또 임합니다. 세 번째 군사를 또 보냅니다. 보냈는데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직접 왔습니다. 왔을 때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립니다. 너무 뜨거워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하루 종일 누워있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 신에 감동되었던 이 다윗은 그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육척거인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골리앗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감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은 백전노장입니다. 짧은 단창이라는 창을 쓰는데 단창의 명수입니다. 쥐고 던지면 백발백중 다 명중했던 사람이 전쟁터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골리앗과는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군사가 다 동원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신이 함께 했던 다윗이 골리앗에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 하나가 골리앗 이마에 명중합니다. 그 박히니까 골리앗이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신이 함께 했던 이 다윗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가 다 동원해도 이기지 못했던 이 골리앗을 혼자서 소년이 때려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난이 없을 거야. 그 사람은 참 형통했을 것이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개되는 열 가지 이 다윗 70평생의 열 가지 이 고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겪지 말아야 될 처참한 고난 중의 고난을 이 다윗은 평생을 겪게 됩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혼자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불행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봐도 다윗같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정에 질병이 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환란이 오듯이 내 가정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자녀가 내게 가슴 아픈 그런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가장 가슴 아픈 상처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과 시편 27편 10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다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예배 자리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다 제사에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 자리로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윗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곱 아들들이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미리 말씀했느냐면 그 아들들 가운데 내가 택한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라고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일곱 아들 중에 있는 줄 알고 다윗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일곱 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적잖이 이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 사무엘을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질문을 했을 때 비로소 하는 말이 아직 말재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아들들 다 데려다 놓으라 했는데 의도적으로 이새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같은 자식이지만 어쩌면 이새의 아버지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왕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 너는 들어갈 자리가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가슴 아픈 슬픈 노래를 시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것은 상처의 노래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찌며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부모에게 상처받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왜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말할까? 여기 버렸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남남으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버려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깁니다. 자식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쫓기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 일가 친척들은 불안과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저 사울왕이 다윗 때문에 우리 일가족을 다 몰살시킬 수도 있다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에 다윗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외면해버립니다. 다윗은 여기저기 피해 다녀도 누구 한 사람 돌봐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시편 69편 8절에 역시 다윗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시편에는 가슴 아픈 다윗의 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본래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일종의 기타와 같은 것인데 그 악기를 타면서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내 형제에게 객이 되었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 외인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내 형제에게 객이 되었다 말합니다. 객과 외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객이란 말은 나그네입니다. 외인이란 말은 이방인입니다. 남남입니다. 내 모친의 자녀에게 외인 되었다는 말은 내 모친의 자녀가 누굽니까?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들이 일곱 명이 있지만 나를 대할 때 나그네 취급하고 지나가는 객으로 대하고 나를 외인같이 봅니다. 남남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는 척하지 마라. 너 때문에 우리가 화를 당할 수 있어. 이러한 생각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떻습니까?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던 자녀 가운데 같은 형제입니다. 때로는 형제가 둘, 셋, 넷, 여러 형제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장할 때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불 속에 같은 밥상에서 같은 방에서 잠도 자고 뒹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해서 사회인이 되고 각 가정을 가지고 그들이 점점 이제 각 분야에서 일을 할 때 신분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 사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못 사는 형제가 있고 많이 배운 형제가 있으면 못 배운 형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신분의 차이가 벌어질 때에 같은 형제였는데 너무너무 나는 살아가기 힘든데 같은 형제지만 다른 형제는 세상에서 많은 돈도 가지고 있고 집이도 있고 귀족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대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없는 형제는 있는 형제한테 가자니 눈치 보입니다. 있는 형제는 없는 형제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다윗은 가장 비참하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에게 찾아온 불행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쩌면 불행이라기보다도 상처였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사울왕의 사위가 되게 됩니다. 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그런 결혼을 시켰는데 사울왕에게 딸이 있었는데 미갈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된 이 사울왕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게로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사위 다윗을 죽인다 했습니다. 장인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장인이 15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위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이 다윗을 향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향했던 마음들이 다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다윗을 존경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제거시켜야 죽여야 자신이 이 왕의 권좌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현상금까지 걸면서 이 다윗을 죽이는데 온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이 사람은 장인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네 번째, 미갈이라는 본체가 있습니다. 미갈은 본체가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너무 좋아서 이 다윗성을 들어오는 이 법궤가 바로 무엇이냐면 열방의상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십계명에 있는 그 법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갈이 자신의 부인이 이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업신여깁니다. 한마디로 깔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과 2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은 이 미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다. 평소에 이 다윗과 미갈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결혼을 했지만 이 미갈은 자신의 출신이 어떤 출신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왕의 딸이고 자신은 왕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공주라는 이런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볼 때마다 천박한 목동 출신의 아들이라는 천민의 아들이라는 이런 생활들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던 사실을 가지고 미갈이 남편 다윗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왕이 채통 없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게 무슨 꼴이냐고 그러면서 책망을 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여기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영적인 갈등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로서 믿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한 분이 믿음이 좋으면 한 분이 믿음이 약하거나 없습니다. 억지로 부인 따라 속여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영적 갈등을 하는 이 다윗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갈에게 23절에 이 사실을 아시고 보시고 난 후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태를 다달아 버립니다. 다섯 번째, 가장 가슴 아팠던 이 다윗의 일생일 때에 가장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시 정리해보면 부모에게 그리고 형제에게 처가 집 장인에게 부인에게 전부 가정사 문제였습니다. 집안에 사람 때문에 오는 상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13장 14절과 28절 그리고 15장 30절과 그리고 16장 22절에 이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생겼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난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 문제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닥칠 문제는 그 부모가 막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행 못 막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에 이제 미갈과의 그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 사람은 많은 여러 부인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제 각국의 나라에 있는 공주들, 귀족 출신의 이제 여자들을 맞아들여서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각각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베달은 부인들 사이에서 암논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다말이라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을 보면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이복 누이 동생을 대낮에 급탈합니다. 강간해버립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리고 태산이 무너지는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질 아니하고 사무엘하 13장 28절을 보면 다말의 친오빠가 바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암논도 다윗의 아들이었고 압살롬도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압살롬 오빠가 자신의 누이 동생이 급탈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로 그 급탈한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다윗 보는 앞에서 같은 배는 다르지만 같은 자식들이 강간하고 살인하고 이 모습을 그런 지켜보면서 그런 보통 비통한 그런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앞에 그는 자식 때문에 몸부림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0이 가까우는 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본래 다윗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사람들을 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늙은 아버지를 왕의 권좌에서 내쫓았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몇 사람 안 되는 신하들을 데리고 울면서 그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울면서 다윗이 망명을 떠납니다. 그럼 피신하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 때문에 그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다윗에게 가장 충신 중에 충신이었다고 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린 아히도벨이라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이 충신이 이 다윗을 버려버리고 압살롬 자리에 섰습니다. 반역자 자리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6장 20절에 당신이 당신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아버지 부인들을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급탈하십시오. 이 어리석은 압살롬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게 보인다고 하는 말에 포장을 쳐놓고
다윗 아내들을 차례로 겁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 압살롬을 노새를 타고 상수리나 마을에 지나갈 때 그런 나뭇가지에 끌려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 사실 앞에서 오늘 느끼는 것은 이 다윗만큼 가정사가 이렇게 불행한 가정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 다윗 개인으로서는 온갖 상처를 다 받습니다. 양가, 부모에게서 오는 상처, 부부 사이에서 오는 갈등, 자녀 때문에 오는 이런 있을 수 없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 고난은 머물지가 않고 여섯 번째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31절과 16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국정을 수행할 때 대소사를 막론하고 가장 먼저 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이 사람은 책략가입니다. 아주 지략가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대로 하면 다윗은 그대로 수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 아히도벨인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다윗의 신부되었던 바세바가 있습니다. 바세바 할아버지입니다. 바세바 할아버지인데 바세바는 이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압살롬 편에 섰을까요? 기회주의자, 간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회주의자입니까? 이 사람이 판단할 때 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제 저 다윗은 살아봐야 얼마 더 살지 못할 것 같고 이제는 얼마 있지 않으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년, 젊은 압살롬을 보면 이 사람이 만약에 왕의 자리에 앉으면 이 사람은 또 수십 년 동안 자신은 평안하게 그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늙은 아버지 다윗을 버리고 바로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 자리에 갔습니다. 신하한테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 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 모습 속에서 사람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하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은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로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고난이 많다 그럽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욥기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검같이 나오리라. 나를 그렇게 단련시키셔서 크게 서시기 위해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치 말 것은 오늘 이처럼 하나님 살아가셨던 다윗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 사람은 또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편 41편 9절은 성경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나이다. 친구한테 배신당합니다. 친구가 대적이 되었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올 수 있는 고난은 지금 다 다윗이 다 겪습니다. 다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열심히 신앙세우는데 왜 내게 고난이 옵니까? 할 때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보고 실망하지 마라. 너 죄 때문이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서 나중에 승리할까요? 계속해서 여덟 번째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시편 40편 성경은 17절에 어떤 것이 찾아왔냐면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가난한 게 아닙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완전히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져 버렸습니다. 바싹 경제적으로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게 되면 다윗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부모와 형제 간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자녀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친구 사이 이웃관계에 계속해서 시험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또 아홉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편 2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시를 지어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수척하다는 말은 몸이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몸이 야위였습니다. 어느 정도 야위냐면 뼈가 떨릴 만큼 하는 말이 나를 고쳐주세요. 질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쪼들리고 육신적으로는 질병이 찾아왔고 자식 문제 찾아왔고 부부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부모 형제 다 무시당했던 이 사람 모습 속에서 열 번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다윗이 어느 정도 환경이 처절했냐면 미친 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머리는 산발로 다 풀어헤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자면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모습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사울왕이 이 다윗을 보면 죽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죽이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 이상자예요.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고난 다 겪었던 이 다윗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에게도 이러한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 57편 4절과 7절과 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5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화염이 사방에서 이 다윗을 향하여 몰려옵니다. 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누워있다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손을 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 불길이 시험의 불길이 불시험이 나를 태우기 위해서 삶으로 조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는 말이 시편 57편 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무수한 고난 속에 내가 불시험 속에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확정되고 확정되고 있사오니 내가 오히려 이 고난의 자리에서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다윗은 훗날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벽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시간입니다. 이 새벽은 부활의 새벽. 이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하나님 나도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듯이 새벽을 깨우시는 이 부활의 축복이 내게도 올 것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날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의 고난의 시간은 끝이 나면 훗날에 반드시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게는 찬란한 먼 동에 터오르는 하나님 그런 새벽은 밝아옵니다. 나도 주여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33세를 땅에서 사시다가 떠나실 때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침뱉었습니다. 무수한 고난 당하셨습니다. 주먹으로 얻어맞았습니다. 가시로 머리 씌워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서 피는 다 말랐습니다. 옆구리 창으로 찔리시고 채찍으로 수없이 맞아 온몸은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이런 고난을 무수하게 당하셨던 우리 주님 온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서시고 그분 혼자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아무도 주님 가까이 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그 새벽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다윗이 이 모습을 먼 훗날 이 땅에 이루실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증된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 가지시고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